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우리 반 착한 어린이상은 누구에게 주면 좋을지 자유롭게 추천해 보도록 하세요. 광희경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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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았어요. 많은 친구들이 강희경을 추천해 줬는데 그래요.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준 강희경. 참 본받을 만해요. 그렇죠? 네. 그럼 우리 반 착한 어린이상은 여러분이 추천해 준 대로 강희경에게 주는 걸로 할게요. 자, 박수. 넌 양심도 없니? 나 위해 시켜주겠단 것도 아니었잖아. 엄마가 내다 버릴까봐. 그래서 그런 거잖아. 안 그래? 제발 그렇게 좀 보지 마. 재수 없어. 뭔가 착한 척이랑 착한 척은 다 하고. 야, 강서연! 너 유경이한테 왜 그래? 진짜 못됐어. 유경아, 괜찮아? 오늘 야외 학습한다고 선생님이 다 밖으로 나오래. 아니야! 왜 그래? 생연필이 없어졌어요. 뭐?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용서를 빌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. 인호 생연필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도록 해. 그럼 모두 책가방 앞으로 꺼내놔. 강희경, 이건 뭐지?